그래 해가지고 이제 저 이제 차례상이나 찜을 해가지고 올려놔놓으면은 아무 신선도가 있기 때문에 네. 맛도 더 좋고 또 오래 갈 수도 있고 네. 대부분 보면 뭐 민들 보면 다 이렇게 많이 쓰지 쓰고 크고 좋은 고기를 골라서 볕이 잘 들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부는 곳에 사나흘 말리는데요. 이렇게 방어를 말리는 풍경 또한 추석을 맞은 하리마을의 오래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잘한다. 다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마련하신다기에 저도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드리려고 나섰는데요. 아이고 잘한다. 아유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유 저 댁에 시집 가신 며느리 같으세요. 그래요? 넉넉하게 나눠 먹을 수 있게 부추전도 부치고요. 아유 맛있어 보입니다. 그리고요 꾸덕하게 잘 말린 방어는 그대로 쪄냅니다. 아유 밥도둑이네요. 방어에 포를 떠 달걀옷을 곱게 입히고 방어전도 붙였는데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어머니 방어만으로도 풍성하군요. 전라도 영암이요. 전라도? 예. 오, 하춘하 전라도. 하춘하 고향. 아니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시집 오면 예. 아무래도 왜 이렇게 명절 준비하고 이렇게 분위기도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지. 뭐가 달랐어요? 뭐 어땠어요? 막 음식 하는 게 다 달라요. 예, 여기는 생선을 많이 쓰고 우리 고향에는 생선을 써도 네. 여기하고 좀 다르는 생선. 고등어도 쓰고 네. 숭어도 쓰고 우리 또 전라도는 이런 찌개 같은 거는 또 많이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 가면 손이 진짜 많이 가네요. 네, 여기는 또 우리 집에는 또 특별히 좀 찌짐을 좀 많이 해요. 우리 어머니 팔뚝이 그래서 굵어지셨구나. 네. 전 붙이다가 전도 붙이다 굵어지고 배도 댕기면서 굵어지고 여기 그냥 다 있네요 어머니. 예, 네, 고생한 게 다 여기 있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려 백보살을 지냈는데요. 하리마을에서는 명절마다 배의 안정과 선원들의 무탈 그리고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를 지낸다고 합니다. 빌기를 마치면 대전을 돌아다니며 술을 붓거나 음식을 놓는데요. 정성껏 보살을 지내는 손길마다 선장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왜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 보살을 끝내고 어르신들과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요. 이것 또한 마을 오랜 풍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차장 손님 방어 맛있기는 맛있네요. 아니, 오늘 맛있다. 음식이 다 맛있다. 진짜? 음식을 나누며 어민들의 작은 바람도 들어봤는데요. 진짜 먹을 것도 많고요. 우리 큰아들 솔려 그래. 네. 공부 잘하 100% 장학금 타는 거. 그게 소원이야. 몇 살인데요? 20살. 대학생 1학년이네요. 예, 부산대 1학년. 야, 아마 그 손녀딸이 들었을 거예요. 예. 부담 팍팍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는데. 예. 아니, 우리 아버님 소원은요? 열심히 하면 돈 벌이 될 것이고. 좀 더 벌어가지고. 이제 각지에 흩어진 자식들 집에 막 놀러도 다니고. 또 좋은데 차야 되고 구인이 나오고 막 그게 이제 소원이지 뭐. 여행 다니고 네. 싶으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뭐 더 고생 뭐 하겠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소원 올 추석에 다 이루어지시기 바랄게요. 하리마을의 넉넉한 인심과 웃음만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촌마을도 부산 영도의 하리마을처럼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촌마을에 이어서 농촌마을의 고향 풍경을 만나볼 텐데요. 광주에서 김효민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다시 광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주 바빠진 곳이 있습니다. 온통 황금빛 들려고 해 수확의 기쁨이 가득한 곳인데요. 전남 순천으로 햅쌀 만나러 출발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벼 수확하신다면서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머리끝에서 이렇게 발끝까지 어떻게 준비해왔는데 패션이 완성이 됐나요? 벼 수확하시죠? 근데 어때요? 이 옷이 뭐야? 요즘에는 여름 복장으로 일 안 해. 그러면요? 우리 옷차림을 보세요. 이거 입어.